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머니쌤입니다. 오늘은 상체살을 빼는 동작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상체가 말라 보이기 위해서는 팔뚝부터 겨드랑이, 등살, 어깨 라인이 모두 정리되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살을 한 번에 뺄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따라오세요. 고고! 엎드려서 준비할게요. 가슴 옆에 손을 두고 팔을 펴며 상체를 올려주세요. 팔꿈치가 뒤를 향하게 만든 상태에서 살짝만 구부려 상체를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반복할게요.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를 다 펴지 않고 팔뚝살이 가장 자극이 많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팔과 겨드랑이 안쪽부터 등의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보세요. 숨을 내쉬며 올라왔다가 마시며 내려가주세요. 머리부터 척추까지 사선으로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면서 움직일게요. 두 번째 동작은 손을 가슴 앞에서 삼각형을 만들고 그대로 상체 올라와서 한 발씩 폴드블 할게요. 앙바, 아나방, 앙호, 알라스코, 알론제, 제자리. 반대팔도 배꼽 앞에서 앙바, 가슴 앞에서 아나방, 머리 위로 앙호, 열면서 알라스코, 늘리며 알론제, 제자리. 양쪽 번갈아가며 1분 채워볼게요.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앙바, 아나방, 앙호, 알라스코, 알론제, 제자리. 반대팔도 앙바, 아나방, 앙호, 알라스코, 알론제, 제자리. 마지막 동작은 그대로 이마를 땅에 닿을 듯 날듯 살짝 띄워주고 팔은 알라세콩으로 열어서 날개뼈가 붙는 느낌으로 모아주세요. 반복할게요. 상체를 들고 있기 힘드신 분들은 이마 아래 수건을 들고 하셔도 괜찮아요. 목이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면서 팔을 모아주세요. 마무리 스트레칭하고 일어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3분이지만 팔이 덜덜 떨리고 겨드랑이, 등살, 팔뚝, 어깨 라인 자극이 엄청나죠? 상체살 빼고 싶으시다면 자기 전 3분만 매일 따라해보세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